변호사인데 저보다 한 해 위에요. 네. 변호사인데 저기 58년생 나보고 막 하더라고. 야,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전에 만났는데 오빠는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야. 오빠는 오빠는 지식인도 아니고 변호사는 지금 아니라는 거. 왜냐면 우리 공화당의 오빠 동 저 후배가 우리 공화당의 대표인데 그 고생하는데 그 당가이 말하고 뭐하냐고 말이지. 우리 선배한테 변호사 선배한테 그 유명한 변호사 막 하더라는 거야 여동생이. 그런데 그 선배 나보고 야 저거 우리 공화당 그 우리 수심이 깊다 하잖아요. 내 여동생이 그거 완전 미친 정도 됐으니까 너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야. 당에 걔만 가입 말 안 했지. 대표님 후배님도 연신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오셔가지고 나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대표님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모시고 와요. 지금 우리 공화당에 이제 어디 유튜브들은 2000번 나오는데 대우경북은 또 뭐 되게 저조하게 나오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대우경북은 제가 볼 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건 5% 선으로 이제 갈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잘해주겠지 잘해주겠지 이렇게 참다가 어제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폭발하는 거 폭발. 도대체 애들이 국민들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그런 거짓말들을 하냐. 어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어야 됐어.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계속 그 필리버스터를 끌고 가서 이달 말까지 좀 가고 이래야 돼. 차비 있었습니까? 아니 불이 안 들어 이제 불 들어왔어요. 내가 누를 줄 몰라. 아까 뭐 그런 바람에 눌러져서 꺼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중에 하면 돼. 젊은 사람들한테 그 자꾸 강요하면 이주영이 엄마 나중에 쓰시라 그러세요. 오래 안 해. 오래 안 해. 오래 안 해. 아, 예, 오래 안 해. 대표님. 제가 전기 전장. 아, 전기 전장. 대표님, 김순주 회장 문상에 이주영하고 손가락만 들어갔다고 이주영? 주호영? 아, 근데 내가. 제가 봤더니 조회가 나중에 뒤로 오더라고. 그리고 왔는데 뭐 그럼 같이 문상하자 그랬지. 그런데 이제 그 어제 그저께 갔더니 대구에 제가 93년도에 대우그룹 전체 10만 대우그룹 전체 제가 최현수 부장을 따랐는데 한 6년 7년 일찍 단속을. 근데 일단 그때 대우 자동차에 김태우 사장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하얀 천막 하나 땡커 배수룡 사장 그다음에 은일령 사장 해가지고 대우의 기라스 같은 사장들이 있는데 제가 대우하고 인연이 된 게 32살 때 9월달 주태였어요. 대우 김준 회장이 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좀 만나자 해가지고 지금 학동 없어졌죠. 학동 그때 논현동 학동이 따로 있었어요. 그 대우 자동차 학동 영업소라고 있어요. 학동 영업소에서 포착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김우중 회장하고 내가 단둘이 법대를 2시간 합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이 저한테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뭐 내가 조직도 물어보고 그때 김우중 회장이 대통령 좀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한번 2시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딱 일주일 있다가 대우그룹의 비서실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회장님이 오셔서 그때 제가 실장이었거든요. 조원진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라. 일주일 있다가 대우그룹의 사장단 이상 대우그룹의 사장단 이상을 다 소집을 해라. 여기 국내에 있는 사장단 이상. 그래서 김우중 회장한테 얘기했던 그거를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김우중 회장이 뭐 한 5분 10분 단위로 계속 물어요. 그 2시간 동안을 저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와서 기서실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비서실장한테 조원진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25층, 그때 25층 못 올라가요. 24층까지만 이렇게 25층이 다른 길로 가야 돼. 25층에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 가서 강의하냐. 그냥 김우중 회장을 만났으면 됐다 이랬는데, 그래도 회장이 지시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 그룹 회장이 지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혼자 가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서강대학교 운동권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운동권이 재훈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김만재 포철 회장, 김만재 회장 보좌관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딛고 같이 갔어요. 딛고 25층에 가서 니네 그 회의실 같이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들어라. 그러고 저는 이제 가는데, 그룹에 가면 둥그런 원탁이 한 20명 정도 앉아요. 원탁, 난 원탁이래요. 오늘 얘기 들으면 정말, 오늘 유튜버들 많은 원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러 간 사람이, 그 사람들 뒤에 앉았는데, 김우중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회사라는 게 다 똑같아요. 회장이 앉아 있으면 회장 앞에 누구도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김태무 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한 회장 앞에 눈안 맞추려고 서로 옆에 앉더라, 니 앉더라, 내 앉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야, 그래도 천하의 대우 그룹, 그때 대우 잘 나갔다고. 그 제가 있는데 이제 김 회장이 들어오시더니 누가 이제 비서실장이 저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아,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 김우중 회장이 저를 직접 소개했어요. 직접 소개하고 뭐 이런 분이고 내가 일주일 전에 우리 조원진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이런 답을 얻었는데, 제가 사장단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보자. 이래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강의 제목이 그때 조직과 마케팅이에요. 제가 했던 강의 제목이.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무튼 대우 물건이 나오면은, 대우 물건이 나오면은 30만 명 정도가 대우 물건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게 이제 대우 카드가 됐어. 대우 카드. 그때부터 이제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원제 카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물건 사면은 적립도 되고 뭐 서비스도 되고 이런, 이제 제가 말했는 카드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아무튼 대우 물건이 나오면 30만 명이 물건을 사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우 물건은 24시간 어디라도, 어디 가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물건이든지 24시간 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놀란 것은 그룹이라는 게 놀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그 정도를 얘기했는데, 김우중 회장께서 이런 그 옆에 재무 담당 사장하고 비서실장한테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냐 묻더라고.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지금 조실장이 했는 얘기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래 물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자리에서 계산을 뽑아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정당 조직을 알고 행정 조직은 제가 알지만은,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두드리기더니 천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천억. 저때는 제 주머니에 뭐 5만원도 없을 때 천억 가니까 이게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천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천억. 야,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란 게,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아이디어만 줘도 돈 전체를 계산할 정도의 이런 사항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은 자동차계의 내부 아닙니까? 내부. 뭐 그런 뭐 전자의 내부.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대우 그룹을 움직이는 김태구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지금도. 그때는 몰랐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제가 2시간 하고 30분 질의 응답 받고 이제 끝났는데, 김우정의 머리가 좋다는 게, 제가 2시간 강의할 때까지는 한 번도 눈을 흐트리지 않더라고. 2시간 강의하고 한 천억 나온다고 딱 얘기하니까 김우중이는 뭘 하죠?
할만 하잖아. 할만 하잖아 하더니 그때부터 좀 졸더라고. 치료응답 받을 때나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오는데 아이 그 강의를 2시간 반을 하고 또 새벽에 그래 만나서 한 2시간을 얘기했으면은 뭐 강의를 그룹인데 강의를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한 분도 안 주더라고. 그걸 내가 속을 나오면서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거. 어? 제 친구가 같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친구가 가가지고 그때 저녁쯤 됐을 때 그래서 그 남대문 그 들어가면 족발집 있다고 그 돼지 족발 쫙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소주 몇 병 먹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강의를 해서 뭐 강의를 줘야지. 난 이제 강의를 받으면은 어? 한턱 쓰려고 근데 강의를 안 줘가지고 그러고 이제 아무튼 그 연말에 대우에서 저보고 대우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대우에 들어오면 어떠냐. 제가 겁을 내서 안 가겠다고. 아무튼 제가 할 일은 따로 있고 제가 할 일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정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YS냐 DJ냐 이렇게 갈려져 있었죠.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아무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대우에 들어오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모셨던 분이 황병태 의원이잖아요. 안 가겠다 했는데 그분 친구분들이 그 서울 상대 나오시고 상대 12기인데 그분 친구분들이 대우 사장하는 분도 있고 이랬어요. 전무슨 사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겨서 회장이 조은진이라는 사람을 들고 돌아라 대우에 나는 안 간다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황병태 대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다. 우리 조 실장이 그때 이제 그 김동길 씨한테 그 황병태 떨어졌을 때 내가 그때 이제 실장을 맡았는데 조 실장이 그 대한민국에서 조직 부분에서는 거의 탑이다. 우선 정당 조직을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 행정 조직을 제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 큰 조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대기업 소위 말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 조직만 당신이 섭렵을 하고 잘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조직 부분에 있어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우를 가게 됩니다. 대우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여러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거 많은데 어디로 갈 거냐 저한테 물어서 회장께서 제일 관심 있는 데 가겠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들어가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자동차가 완전히 빠져있었어요. 자동차를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있는데 황병태 의원이 중국 대사 발령이 나요.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중국 대사 발령 나는데 제가 황 대사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김우중 회장을 만났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를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회장실에 보고를 갔대요. 근데 내가 김우중 회장 만났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를 5년만 중국에 보내달라. 그리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나 제가 그하는 그거 저한테 맞는 직책을 하나 달라. 그러면 제가 5년 있다가 중국에 박동선이가 제가 돌아오겠다. 이게 제가 김승현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바로 발령 났었어요. 그때 어디로 갔느냐? 그때는 국경공항도 안 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천진공항으로 갔다. 천진공항으로. 중국을 이제 알면은 이런 거예요. 중국을 어디를 통해서 돌아왔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중국을 이렇게 수교 전에 1992년 수교 전에는 어디를 통하더라도 저기 홍콩 초창기는 홍콩을 통해서 국경을 들어갔어요. 홍콩을 통해서 그 다음 2기가 어디냐 천진공항을 통해서 국경을 들어가요. 천진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양떼들을 지나서 오솔길을 지나서 천진 고속도로 지나서 한 시간 반 가면 국경도 그게 2기 3기는 국경공항 옛날 국경공항 그 다음에 4기는 국경신공항 5기는 국경의 올림픽하고 올림픽공항 이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처음에 중국 들어올 때 국경 들어올 때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은 연도가 다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북측에 몇 년도에 왔다 이게 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북경 들어가서 저 33살밖에 안 되니까 차장들이 저보다 5살 많아요. 그래가 그 차장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다음에 부장으로 다 진급한다. 그 중에 지금 CJ 사장도 있어요. CJ에서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데 아무튼 제가 있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다고. 그래서 김무중 회장이 저를 되게 아꼈어요. 되게. 한편으로는 중국의 최고의 어떤 전문가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는 이제 정치인으로 좀 탐을 냈죠. 정치를 시키면 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이따 대우로 다시 나왔다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15대 때 출마를 하잖아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데 그때 IMF를 당했던 거야. IMF를 당해가 대우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김무중 회장님 마음도 어떻겠어. 뭐 저도 이렇게 한번 젊은 친구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볼라 했는데 대우가 그런 상태가 되는 바람에 아무튼 도움은 정치판에서 도움을 못 받았지. 그런데 이제 한번 베트남 계시고 대우가 망해도 베트남 계셔서 한국 오시면은 꼭 저랑 만나서 한 2시간씩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원래 본인 호텔이 힐튼이잖아요. 힐튼 거기에 얘기하다가 뭐 기자들이 막 저쪽에서 오가니까 이제 하얏트로 또 옮겨가지고 한 4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 전체적인 상황을 했는데 근데 아무튼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세계 경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책을 만드셨고 젊은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세계 경영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트남에서 젊은 사람을 키웠어요. 젊은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우선 남학생은 군대 갔다 오는 조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학생은 아무튼 몇 년간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좀 영어를 할 줄 아나 해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80명, 2차에 180명인가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학생들을 모아, 한국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가르쳐요. 1년을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무역 가르치고 철저하게 이제 무역사관학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때 김무중 회장님 저한테 했던 얘기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권, 그 다음에 폴란드나 이쪽을 해서 동북권, 그 다음에 이쪽 아르헨티나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남미권, 이렇게 전진기지, 젊은이들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현지에서 가르치겠다. 거기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다 100% 취업됐어요. 100% 취업됐는데 연봉도 대단히 적은 사람이 100,000,000원 그래서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지역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안착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동남아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유럽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남미는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었다고. 그 뜻을 다 못 이루고 가셨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무상 갔다 와서 마음이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김빈스키 호텔이랑 국경에 있어요. 그게 대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우 김민숙 호텔 관리 부장이 있는데 김무중 회장하고 저랑 같이 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했다고. 영어를 하니까 되게 물어보더라고. 너 중국에 보냈으면은 중국말을 해야지 왜 영어를 하냐고. 언제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냐. 그렇게 김무중 회장 오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저하고 독대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도 물어보고 뭐 중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획조사부장이었죠. 기획조사부장.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연들도 많고 이제 그분 뭐 돌아가실 때도 연명치료 안 한다고 그냥 자기는 그냥 연명치료 할 필요 없다. 마지막까지도 어제 내가 그 사이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 전날까지도 사람 다 알아보고 그랬더니 물론 이제 병원에 있었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니까 그때 이현재 이런 사람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 혹은 차입병영에 문제가 있었다 뭐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정규재 선생은 뭐 삼성하고 뭐 일이 잘 안 된다는 제가 만났을 때가 32살 네, 만나서 국회의원 되고 그러고 몇 년 돌아가시기 뭐 얼마 전까지 만나셨습니다. 27년 보시면은 저도 보시고 불러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군요. 뭐 대단한 분이에요. 에피소드가 저하고 에피소드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김재중이가 국회의원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차익경영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로서는 기업들이 개념을 했지만은 지금 단대로 보면 그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그 때문에 피해본 분도 많고 이번에 항상 이제 얘기하면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대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대우가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그 당시에 김우중맨들이 건설 대한민국 건설은 김우중맨들이 다 대우건설 출신들 다 여러분들에서 얼마 전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그 힘든 기업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다 일어나서 구조조정을 하고 막 좀 했으면 지금까지 안 오를 텐데 어려운 점이 많았죠. 기업들이나 경영은 아무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현재 상황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우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판을 볼 수 있는 자기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내용들을 잘 아는 학자들을 혹은 책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책도 읽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돼요. 또 세계 경영이란 정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세계 금융이나 그 다음에 이 무역이나 이런 전체 흐름도 알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룹 회장도 신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참모들을 어떻게 써서 그걸 할 거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황교안 대표가 신도 아니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잘하려면 누가 잘해요? 참모들이 정책 분석하는 참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 상황 분석을 하는 참모도 있어야 되고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참모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할 거냐 정책적인 참모들도 각 분야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전체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정치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약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군가가 좀 잘 이번에 뭐 예산안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아무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과거의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같이 보면 안 된다고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찰탈한 정권이고, 거기에 대한, 항상 그 긴장을 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권력을 뺏기고 탄핵 정도, 탄핵을 당할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권력 찬탈한 세력은 누군가, 누구 물건을 훔쳐오면은, 물건 잃어버린 사람은 다리 피고 자고, 물건 훔쳐간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자잖아요. 언제 경찰이 또 붙었을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경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더 큰 나라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좌파들은 그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리끼리 문화가 되니까, 이리끼리 문화. 그러니까 그런 폐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자라 그러고 공수처라 그러고,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이게 정당끼리 나눠먹자라고요. 담합, 거래,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는 행정권하고 행정, 사법, 입법, 이 중에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예산을 우리가 통제하고 또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법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법기관 법을 집행하는 거. 이 기관은 엄연하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서로 견제가 되려. 지금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권을 장악합니다. 하나의 생각, 당 이름만 다르지 하나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입법권을 장악하겠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 사법권을 장악. 지금 사법권이 뭐 크게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 다음에 검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법, 그 다음에 이제 경찰까지 포함하는데, 지금 뭐 경찰이나 헌법재판관은 9명 중에 현재 6명, 이제 7명, 8명 돼요. 다 좌파로 장악돼요. 또 대법원은 13명 중에 8명이 좌파가 됐어요. 즉, 7명, 이제 8명. 자, 나머지 검찰만 장악하면 사법부가 완전히 권력의 장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다. 체제가 무너지면은 일반 생활은 하더라도, 일반 생활은 하더라도 통제사회가 되는 거예요, 통제사회. 그리고 공포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거는 분명히 잘못하고 부정부패 비리가 있다는데도 덮을 수가 있고, 또 이쪽은 제가 없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걸 세워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이 안 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도를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잘못된 거다. 검찰의 개혁은 기본이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검찰한테 공정성과 정의성, 이 두 공정과 정의를 검찰한테 심는 거예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것을 갖다 놓는 건데, 여기는 검찰을 때려잡아야지 된다. 이런 인식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제가 오늘 17일째잖아요. 연수할 때 하루 이제 그것까지 이제 옮겨서 하고 싶어 있는데, 아무튼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악법이 그냥 법이 아니고 체제 역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좌파 독재 정권의 자기 집권 업무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오시고, 또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준다는 것은 공화당으로 대단히 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다방에 간다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